하동 달사만에 들어설 예정이던 영국 에버딘대 한국 캠퍼스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설립 준비와 기숙사를 짓는데 9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비용 회수와 시설 활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금성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선박해양플랜트 기술연구원. 본관 건물 1층과 3층은 에버딘대 한국 캠퍼스로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버딘대가 해양플랜트 경기 침체와 학생 모집 애로 등 재정 적자를 이유로 세 차례 개교를 연기해오다 끝내 개교 철회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산업계에서 다 요구를 하니까 그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좀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개교를 못 하겠다고 네. 통보를 해왔죠. 영국 에버딘대 한국 캠퍼스 유치를 위해 그동안 설립 준비비 12억 원과 기숙사 건축비 79억 원등 모두 91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4층 건물의 기숙사에는 생활 도구와 각종 집기가 모두 설치돼 당장이라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경상남도와 하동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변호사를 선임해 투자 자금 회수에 나서는 한편 조선해양플랜트와 안전 관련 교육장, 벤처기업, 연구기관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해소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제 협상할 거고요. 협상해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이제 국제상공회의소 ICC에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지난 2013년 해양플랜트 전문 설계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된 에버딘대 한국 캠퍼스는 여러 차례 개교를 연기하며 재정 지원만 요구해 왔습니다. 때문에 조선해양플랜트 경기의 편승에 관련 당국들이 외국 대학 유치라는 실적에 매달리며 학교 측에 지나치게 끌려다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